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지난주에는 허리케인 경보로 인해서 생활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죠. 허리케인 레인이 하와이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잔뜩 긴장을 하고 또 대비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마실 물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죠. 또 정전이 되어서 수돗물이 끊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물을 또 여분으로 많이 받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집에도 물이 그냥 잔뜩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래도 이걸로 차라도 씻어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도 휴학을 했습니다. 동네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게들도 문을 다 닫았어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도 허리케인이 온다 해서 영업을 다 중단했습니다. 잇따른 뉴스 경고에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계획되었던 우리 교회 모임들도 다 캔슬이 되었어요. 그런데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이 허리케인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하시느라고 시간들 많이 보내셨죠. 워낙에 많이 보도되었던 허리케인 경고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간혹 평상시보다 조금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뭐 한 번씩 비가 더 뿌린 것 외에는 뭐 시시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주말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교회 모임들을 캔슬한 것이 저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주어진 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렸던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별 이상 없이 허리케인이 비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번 허리케인을 둘러싸고요 몇 가지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간간이 허리케인 경보가 있기는 했었죠, 하와이에. 하지만 참 신기하게 이 빅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빅아일랜드만 자꾸 얻어맞고요 빅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는 이 큰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는 차, 하와이는 역시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도 이사 가신 이수경 집사님은 이 하와이를 잊지 못하시고 하와이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집사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이 허리케인이 빗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허리케인이 빗나갈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저는 뭔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예. 자, 허리케인이 정말 왔었더라면 오늘 참 우리 주일 예배에도 크나큰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이 마비되었겠죠. 또 정전이 되어서 우리 지금 예배에도 큰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잘 넘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허리케인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 있는 게요. 이 허리케인이 오면 정전이 되기 쉬우니까 오늘 이 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다윗 목장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기가 나가면 가스불로 물을 끓여야지 하고 준비한 것이 컵라면이에요. 예.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서 눈치를 잔뜩 보면서 가끔 한 번씩 먹는 그런 컵라면인데 오늘은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아주 뻔뻔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감사할 내용이죠. 또 이번에는 미국의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람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더군요. 특별히 NOAA라고 해서요. NOAA, NOAA라고 해서 이 기관에서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그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케인과 같은 이 위험한 기후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 자, 이런 단체와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의 기후는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노아에서 일하는 그 엄청난 그 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전문가들도 이 허리케인의 그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허리케인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궤도가 컴퓨터 계산상으로 여러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다 과학자들의 그 지식과 경험이 가미되어서 허리케인이 움직일 방향을 대략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비상사태를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허리케인이 가는 길은요, 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제자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도 없이 신자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가짜 신앙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참 위험한 모양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접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산성보훈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온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악령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고 하는 것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었어요. 자, 이 자연의 법칙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직접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시적으로나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으로 그 집 하인을 고쳐주신 그 일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했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던 복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읽질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만져서 병에서 깨끗하게 낫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즉시로 건강을 회복한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서 기쁘게 예수님을 접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병든 영적인 모습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전에는 멸망과 어둠을 향하여 또 죄를 향하여 치닫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희망찬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들로서 헌신된 그런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태도의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예수님의 사역과 또 기적의 그 행적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에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놓임을 받았고요. 또 각가지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살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그 마을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갑자기 15마일 정도 떨어진 호수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누구든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잘못 사용되어서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는 자동적으로 그 목회에 성공한 목사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교인의 숫자는 늘어나도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베세다에 있어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참으로 폭발적인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것을 결코 이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 원하는 구경꾼들, 또 육신상의 여러 가지 피로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과 나들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뭐 쉽고 편리한 것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낮추고 그냥 적당히 교회만 출석해 주어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역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었지만은 그 숫자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졌고요, 도리어 자기를 진심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자, 허다한 무리를 남겨두고 그 지역을 떠나시겠다는 주님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더 헌신된 제자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부터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지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지원자들 그 중에 아마 몇 사람이겠죠. 몇 사람에 대한 그 지원자들의 말에 대답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제자는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고 먼저 지원을 했어요. 자,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학식을 갖추고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정죄를 받았던, 호되게 예수님께 혼났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훌륭한 서기관은 주님께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일반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많이 받던 학자들이었어요. 이런 서기관을 제자로 두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상을 아주 많이 높여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농사꾼들, 또 어부들, 또 세리,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만큼 이 예수님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백성의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제자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참 조금 천박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런 희망찬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처가, 자신은 정처가 없이 떠다니면서 육신적인 평안과는 아주 거리가 먼 처지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런 예리한 말씀은 서기관의 가슴에 꽉 꽂혔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들의 입술의 말보다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을 덜추어 내고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비추어 볼 때에 이석교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겠죠. 유대인의 유대 그 교회 그 스승들이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또 뛰어난 성경학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단한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장차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왕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 위에 군림할 왕에게 주어진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성경학자는요, 또 이 사람의 이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 참 이 새로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신하의 위치를 자기가 얻게 되고 또 출세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영적인 나라였어요. 이 나라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전 세계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완성되어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Discipleship costs before it pays. Discipleship costs before it pays. 제자도는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혜택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치입니다. 왕이시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거절하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자기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서 현재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간혹 실수로 옷을 뒤집어 입고는 하루 종일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겠죠. 실수로. 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서 아이고 누가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끄러워하신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셔츠 단추를 하나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들도 이어서 잘못 깨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육신적인 축복을 원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이것도 단추를 잘못 꿰는 신앙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안정된 삶과 육신상의 평안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이 서기관의 빗나간 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죄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 나의 행복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나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헌신된 마음 자세로 주님을 따르다가 그래도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편안한 삶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끼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참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한쪽으로 제쳐놓고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꺼이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가족과 소유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서기관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것이지만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주저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도 서기관처럼 이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사정이 좀 있어서 중단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금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예.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지금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신자, 성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뭐 여러 가지 말로 비슷한 말로 불려지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은 아무래도 이런 일반 크리스찬과는 달리 특별히 주님께 헌신된 좀 더 높은 차원의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등의 이런 단어는 사복음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신자라는 말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는 믿는 사람을 한결같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곧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곧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때로는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제자 이런 단어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따로 붙여지는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죠. 이 제자라는 말, 그 타이틀, 제자라는 말로 불려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헌신도에 있어서 좀 더 미달되었던 그런 실제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는 아리마대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분명히 제자이긴 했지만은 그 사실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돌아가신 그 후에는 용기를 내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 소유로 된 그 장지에 보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제자이긴 했지만은 한동안은 떳떳하지 못한 신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신자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제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또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곧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르는 제자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유 저는 그냥 신자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또한 동시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르는 헌신된 제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두 번째 사람도 이미 주님을 믿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 따르기를 중단하겠다라는 이 사람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도 합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에 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주변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으로 이 제자의 부탁에 답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충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참 역설적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또다시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 따르기를 중단하려 했던 잠시 이 제자는 지금 영적으로 참으로 위태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 따르기를 중단하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말이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곳 지방의 한 부자 청년에게 우리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여행 중에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이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 청년을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청년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그 유산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제자가 이런 의미로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정말 이 영적인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집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내세울 핑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일반 스승이 아니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보다도 이 온 우주 전체보다도 더 값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식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불신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아직 알지 못해서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 핑계로 주님의 제자로서 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십니까? 아이들 좀 더 키워놓고 그 후에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두고 나중에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간수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겨우 구원을 얻을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는 가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특거리 신앙 요것만 내가 요만큼만 내가 하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최하의 믿음을 추구하는 신자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평가와 책망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또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라가야 할 제자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교훈을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소중한 물질이라도 포기할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집이나 물질을 내팽개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더 제자다워지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이제 곧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기회에 또다시 또 한 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자훈련.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이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얻지 못할 참으로 값진 이 구원을 받은 신자들로서 이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